드릴게요. 내가 군사 거 지금 경계단 펜스 치는 거 말고 앞에는 뭐 이렇게 운동을 해서 자애들이 얘기로서는 거의 한 개의 경계로 볼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적으로 저런 생각을 야 어떻게 여자는 말이야 내가 최전선을 끌려봤지만은 절대 쏠 수가 없어 쏴서는 안 돼 반드시 이 여자 버스 두 개가 하나 됐어요. 자연스럽게 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가서 뚫어주셨어요. 대단하죠. 원장님 왜 높은 자리야? 원장님은 옆에 높은 자리라고. 아니, 높은 자리요. 다섯 발자국 앞으로 오십시오. 다섯 발자국. 죄송합니다. 자, 식사 기도를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쭉쭉 오십시오. 자, 여기 어린이들 앞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어린이들 이쪽 앞으로 좀 이쪽 떨지 말고. 이쪽 앞으로 좀. 여기 저쪽에서 보충 보충하고 보충. 자. 앞에 어디 거야? 앞에 술이 앞에.
자, 자기 계시는 동원아. 다섯 분씩 앞으로 오시죠. 마이크는 없습니다. 아, 다섯 분씩. 다섯 발자국 앞으로. 다섯 발자국 앞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없어서 안 들립니다. 다섯 발자국 앞으로 조금씩 이동해 주세요. 마이크가 옵니다. 마이크. 와!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부모님. 네, 지금부터 이교구 구역 스케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바로 식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저들이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이교부 식구들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동산에 나와 구역 스케치로 모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또 구역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섬기시는 구역장님, 권사님, 또 우리 권찰님들, 온 구역 식구들과 뒤에서 그림자처럼 함께 섬기시는 지역장님들 위해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손길을 통하여 아름다운 애찬이 준비되었습니다. 준비한 손길 한 분 한 분 기억하사 저들의 정성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섬기고 공개하는 손길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구역 스케치를 위해 수고한 또 준비한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작가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45분입니다. 지금부터 5시 반까지 5시 15분까지 30분 동안 30분 정도 네, 그러면 45분을 드리겠습니다. 5시 반까지 식사를 마치시고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우리 간단한 준비한 게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게임을 하기 전에 우리 구역 스케치로 모였기 때문에 잠깐 우리 구역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또 그 전에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5시 반서부터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식사 순서는 지금 교육자님들을 먼저 저쪽 좌석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자님들, 그 다음에 원로 장로님들, 그 다음에 은퇴 장로님, 그 다음에 에노케 회원들, 에노케 회원들, 그렇게 순서로 해서 식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조금 나중에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육자님들, 그 다음에 원로 은퇴 장로님들, 그 다음에 에노케 회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순식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저쪽 테이블, 저쪽 끝 테이블 좀 안내해 주세요. 네,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테이블이요, 테이블이 세 개 테이블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지금 계속 몰리지 마시고요. 분산해서 그 테이블로 지금 분산해서 식사를 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군산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 이어서 장로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다. 그럼 야채 없는 걸로? 아니에요! 예. 아이고. 빨리 드셔 와요.